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아직 시장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일찍 녹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다행히 양전환이 되었고 코스닥도 상승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이 1211원대를 가리키면서 뭐 환율이 조금 안정권역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오늘 시장의 특징 한두 가지 정도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바로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 바로 한일 WTO 법적 분쟁이 본격화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애국주, 그리고 반도체 국산화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이 교육을 진행을 할 때, 6월 17일, 18일, 4기 교육 때 제가 제약바이오 우리하고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5기 때, IT하고 ICT하고 언택트 사회 관련하고 그 다음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요번에 우리 교육이 바로 반도체 교육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교육이 이제 마감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또다시 또 반도체 기업들이 하루 만에 저희들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오늘 또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흐름이 7월달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국산화 관련돼서 상당한 이슈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어제 교육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더 확인을 해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좀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여전히 움직인 67치입니다. 77. 6월달에는 백신, 7월달에는 치료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넥신, 제넨바이오,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임상 승인에 대해 첫 투여를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또 급등 양상이 장중에 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안의 내용들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한일 WTO 관련 법정 분쟁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안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정부는 WTO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했다. 패널 설치 요청서. 그게 뭔가? 패널이라는 것은 WTO 분쟁 당사국 간의 일종의 1심 재판 절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심 재판을 신청을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일 간 WTO 분쟁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다. 뭐 그렇게 시장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이후에 잠정 중단되었던, 중단된 이유가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었고요. 재소 절차를 재개했는데 29일 날, 6월 29일 날 열리는 DSB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 29일까지는 이런 이슈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뭐 일본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더 좋아진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적대적인 관계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바로 올해 6월 29일까지, 이번 달 6월 29일까지는 여기에 대한 이슈가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국산화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오늘도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 애국자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좀 움직였던 것이 모나미 같은 종목군들,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신성통상, 우리가 이제 유니클로에 대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상한가를 가고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주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상황인데 요즘은 조정을 이렇게 깊게 주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오늘 강한 상한가를 보내면서 앞으로에 대한 추세적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TBH 글로벌 요거는 예전에 이제 베이직 하우스죠.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상단에 있는 자리, 여기 2300원대까지는 보이는 자리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불화수소가 또 빠질 수가 없죠. 그러면 불화수소 관련주들, 소재 관련주들이 오늘 또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가면서 동진 세미캠이 지금 신고가를 갔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ENF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도 지금 오늘 강한 상승세 나타내면서 오늘 13%, 장중 13%를 나타내면서 신고가 32,600원을 돌파에 대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월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넘어가는 흐름이거든요. 국산화 관련주들이. 마찬가지 지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SNS 택인데 SNS 택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여타의 지금 반도체 소재 관련 국산화 종목군들도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뿐만이 아니라 많은 소재 관련주도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의 3대 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광,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식각, 그리고 세 번째가 방막. 요 세 가지를 우리가 3대 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분야가 지금은 상당 부분 이슈화가 될 수 있다. 공정 장비도 마찬가지고 공정 소재 분야도 우리가 꼭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부품이라는 것은 소모성 부품을 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섹터군으로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대부분의 이 반도체는 소재와 그리고 장비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 자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특히 노광 분야는 우리나라의 국내 기술적 부분이 아직까지도 10% 내외로 상당히 미흡하고요. 거기 이제 식각이나 방막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산화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 역도광, 식각, 방막 요 세 가지 반도체 3대 꽃은 꼭 기억을 하시면서 그에 따른 종목군들도 같이 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또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607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제넥신에 대한 뉴스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넥신이 급등 양상을 좀 나타냈었는데 지금 이 급등이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오늘 지금도 거래량이 상당 부분 붙었고 26%까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요 시간을 통해서 제넥신, 제넨바이오, 그리고 바이넥스, 그리고 바이넥스는 어제 또 추천주였죠. 그만큼 꾸준하게 언급을 했던 종목군들인데 자 한독도 마찬가지고요. 한독은 제넥신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자 안의 내용을 보시면 제넥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예방 DNA 백신 GX19를 사람에 처음 투여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것이 백신 개발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개발을 시작을 했고 이 컨소시엄 자체가 오늘 9일까지 임상 1상을 마무리한 뒤에 2A상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2A, 2B가 뭐라고 했어요? 2A 같은 경우는 일단은 투여를 하는 거고 2B는 용법과 용량이 맞춰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투여를 하는 작업을 2B라고 한다 했죠. 그럼 오늘 사람에게 첫 투여를 했기 때문에 1상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으로 대상으로 했다. 1상은 뭘 한다고 했어요? 안정성 검사이기 때문에 1상은 대부분이 통과됩니다.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죽지 않으면 돼요. 사람에게 부작용만 나타나지 않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여기에 따른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과를 보는 것은 2상부터예요. 1상은 안정성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607치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자,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IT와 BT가 이제부터는 조금 혼재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약바이오에 상당한 수급이 쏠려 있었지만 이 수급이 일부 완화가 되면서 이쪽으로 좀 넘어올 수 있고 이 여기에 BT,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일단은 ENF 테크놀로지, 뭐, 일단은 지금 신고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저는 요 종목 좀 관심을 가지고 연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글 컴퓨터 제우스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앞서 봤던 ENF 테크놀로지 보셨을 거고요. 한글 컴퓨터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 종목도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한 네 번 정도 했고 지금 다시 한 번 오늘 또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자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일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언택트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체입니다. 지금 바닥권역부터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주가를 좀 더 붙일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고가권역 2만원까지 보내는 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기업이 지금 현재는 평가를 다시 한번 받고 있는, 재평가를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우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세정장비를 납품한 업체인데, 자, 반도체 세정장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우스에 대한 주가가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추가된 상승을 붙여가지고 장기 평선 위에 이 13,000원 위로까지는 한번 다시 한번 올려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요 기업도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자, 왜 이 상로일까? 그만큼 5월달, 6월달에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마트밴드 지금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좀 더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싶다, 또 시장을 선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할인 혜택이 있을 때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열심히 또 달려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개별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또다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음 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